태미도 안 갖고 왔어. 방울도 안 갖고 오고, 입질 감지기도 안 갖고 오고, 삼각대도 안 갖고 오고, 뭔 뭐 있겠어? 워터 낚시는 기다림이지, 기다림. 기다려보는 거야. 이제 고기 들어오기 시작했나? 물 들어올 때 됐는데, 물 들어오니까 고기가 들어오네. 고급 많았어, 이제 참. 안녕하십니까, 알베씨입니다. 오늘도 역시, 옆에 조사님들이 많아서,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어요. 오늘은 탐사 왔어요, 탐사. 한 12시까지만 할게, 12시. 12시까지만. 뭐가 나올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빨리 오려고 했는데, 일이 늦게 끝나서, 그 8시 가까이 다 돼가요. 자, 오늘 미끼, 지렁이. 삼각대도 안 갖고 왔어, 씨. 채비도 안 갖고 와. 삼각대도 안 갖고 와. 오늘은 감으로 낚시하겠어요, 감으로. 아, 케미도 안 갖고, 저, 입질 감지기를 안 갖고 왔어요. 택갈 박스 하나를 안 갖고 왔어요. 그래도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여기서 한 마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리? 두 마리? 세 마리! 초집중으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라! 뭐가 나올까? 아니, 어쨌든 뭐 한 마리 나와라! 입질 오겠어. 케미가 없어도 입질은 보고 있어. 강조다리, 강생. 강조다리, 강생. 강생. 강조다리, 도다리는 방생해줄게요. 대상어종이 아니라서 일단 방생. 잘가. 드디어 장어 나왔어. 장어 먹을만한 사이즈. 장어 한 수. 가만 있어.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. 장어. 그러니까 등대 쪽으로 쳤어요. 원래 정면으로 쳤었는데 강도다리만 나와서 등대 쪽으로 보고 치고 있습니다. 빨간 등대 쪽 보고. 장어 좀 더 큰 게 나오길. 하여튼 이만한거 나왔으면 좋겠다.
사과다. 장어, 장어 이수. 이건 좀 작아. 시안 좀 작아요.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 짬낚을 나온 건데 한 6시간? 한 7시간 했나? 한 7시간 정도, 아 7시간 하면 짬낚이 아니지. 어쨌든 7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강도다리 두 마리, 장어 두 마리, 근데 입질도 몇 번 더 들어온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 장어는 그렇게 마리수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가 어디냐? 여기는 양양에 있는 동산아 작은 방파제였습니다. 작은 방파제 일단 장어랑 강도다리는 나와요. 일단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. 다음에 또 장어 낚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자, 안녕. 집에 가자. 에이, 7시간에 두 마리 또 보자. 작은 방파제 이거 쓰레기 버리고 가신 분 누구예요 이거? 어? 여기 담배꽁초랑 어? 지렁이통이랑 이 안에 염장 했어. 염장, 염장한 거는 낚시 좀 많이 한다는 분인데 이거 누가 버린지 내가 알고 있어요. 이거 쓰레기 제발 좀 버리지 마시고 제발 집에 갖고 가셨으면 합니다. 그건 제가 갖다 버릴게요. 버리고 가신 분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. 다음부터 이거 제가 갖다 버릴게요. 쓰레기, 쓰레기 버리지 마시라고요. 낚시 왔으면 쓰레기 좀 갖고 가세요. 자, 여러분 이제 집에 갑시다. 집에 갑시다 여러분.